궁금한 게 많잖아. 우리가 다 물어봐도 돼? 그럼 그럼. 뭐든지. 좋아 그러면. 기본적으로 그러면은. 문물 타임을 한번 갖자 우리가. 문물 타임을. 옛날에는 가수들이 라디오를 꼭 출연을 해야 돼. 왜냐면 모든 일주일의 순위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횟수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었단 말이야. 라디오 그래서 점수. 라디오 생방을 많이 나가는데 와 한 번. 웃음보가 터진 거야. 그럴 수 있어, 생방송. 네. DJ를 포함해서 우리 2분 정도가 이것만 나왔어. 아무도 말 못하고.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함부로 누가 말은 못하겠고 웃음은 나고 그런 생방송 사고를 한번 겪었었거든. 힘들어 그런 거. 그런 거 겪지 않아? 나는 다비치 하다가 자기들끼리 얼굴 보고 웃음이 터졌는데. 아, 그 친구들 웃음 진짜 잘 터져. 이거를 맞아. 수습이 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. 기미. 아니 그래서 다시 다 끊고 죄송합니다 웃음이 터져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벽 보고 그냥 노래하는 걸로 다비치 얘기는 아, 다비치가 대박이다. 나 휴가 갔을 때 데타 디제랑 했었거든 상범석이었대 자기 둘이 니플 패치가 터진 거야 니플 패치 니플 어떻게 아니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웃음이 터져서 그런 거잖아 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저 DJ 등용물 있잖아 라디오 DJ는 소연이가 진행하는 그 프로를 출연하면 바로 그냥 DJ가 된다고 막. 나는 나만 쓰레기야 라는 코너가 있어. 근데 거기에 처음에 박나래가 와서 같이 게스트를 했는데 뭐 1, 2년 있다가 바로 우수상을 받더라고.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이국주를 소개해 준 거야. 그래서 이국주하고 했는데 이국주가 또 1, 2년 만에 바로 라디오 DJ가 된 거야. 여덟 시 영스. 그 뒤에 이제 홍현이를 또 소개해 준 거야. 홍현이가 또 상 받고 너무 잘 된 거야. 그래서 홍현이가 소개해 준 친구가 누구냐면 이은지야, 개그우먼. 근데 은지가 지금 라디오 DJ가 대박이다. 12시에 됐어. 맞아. 백상도 받고 이번에. 그리고 뭐 민혁이도 사실은 우리 코너 연기하는 코너를 같이 오래 했는데 DJ가 된 거야. 그래서 사실 뭐 너무 보람이지 그런 게. 그치. 쓰레기들은 다 됐네 그러면. 쓰레기들은 다 됐네 그러면. 나만 쓰레기들은. 그렇지. 그렇지. 근데 그러면 개편을 하잖아. 그때 막 위기감 같은 거 느껴? 아 장수 DJ인데도 개편 때마다. 아니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뭐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방송에서.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다 이제 끝나가서 하려 그러는데 어디 타 방송에서 장례식장에서 타 방송이 국장을 만난 거야. 근데 거기서 저희 쪽으로 오실 생각이 없냐. 170표를 드리겠다. 대박.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. 그래갖고 아유 아니에요. 그러고 나서 SBS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예 좋은 조건에 계약이다. 좋은 조건에 계약이다.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. 와 웬만하면 가라앉는데. 아 좋은 조건에. 아니 그런 짓에 실제로 얘기 제안이 있었는데. 나도 얼마 전에 다른 데서도 하면 어떠냐. 왜 늘 퇴근 시간만 고집하느냐. 아이돌 프로그램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시간대를 바꿔서 딴 데로 오면 어떠냐 이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. 근데 나는 사실 여기가 개편 아니어도 사실 살얼음판이거든. 난 매일 생방 하는 거 자체가 엄청 부담이고 나는 그래. 그렇지. 그래가지고 어렵지, 그래서 그냥 지금 이거 하는 게 더 그냥 좋을 것 같다고 나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어. 여섯 시 퇴근길에 소연이 목소리 안 들리면 서운할 것 같아. 맞아. 근데 대부분 이제 생방송이잖아. 그런데 이제 어떤 날은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배탈이 났어. 근데 뭐 진정을 했는데 안 되는 날 있잖아. 막 장염 걸리거나 막 이랬을 때. 그랬던 적이 있지 진짜로. 전 나는 우유를 먹으면 한 시간 안에 무조건 설사를. 다 그래 나도. 나도 유당불내증 있어. 물론 이게 나는 파트너가 있을 땐 그냥 가면 되잖아. 난 혼자 좀 진행하라고 했다. 근데 혼자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노래를 만약에 안 오면 한 곡 더 틀어라. 그래서 그 안에 돌아오게 이제 만든 안 오면 한 곡 더 틀어. 그런 식으로 돌아오는.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거 틀으면 좋지. 그런. 킬링한 자로 예쁘고 화장실 화장실 충분히 갔다 와서 아직도 하고 있으면 저 노래를 가면 되니까. 컨투스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사연이 워낙에 그 키비된 게 많아서 그런 거를 틀어도 돼. 왜 갑자기 이 사연이 놀라셨죠? 야, 제가 똥 싸봤어요.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. 제가 똥 싸봤어요.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.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. 그만큼 이제 노래를 해줬으니까. 그냥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방청객이 한 60명, 70명씩 항상 있단 말이야. 근데 생방송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. 초사는 임산부가 왔는데 너무 재밌게 보는 거야. 막 이러면서 계속 보는데 갑자기 남편이 임산부를 데리고 나가는 거야. 아니 어디 가세요? 그래서 아 형님 죄송합니다. 와이프가 양수가 터졌어요. 웃다가 양수가 터진 거야. 웃다가 양수가 터져.
양수가 터진 거야. 그래갖고 바로 병원에 실려갖고 한 시간 만에 애를 낳았어. 야. 그리고 1년 뒤에 애를 데리고 다시 방청을 하러 온 적이 있었어. 이게 생방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. 이런 게 TV랑 달라. 애기가 커서 나중에 학생이 돼서 다시 사연이 오고 이런 것들이 좀 TV랑 달라. 같이 함께 오고 살아있는 느낌이 좀 들지. 자, 다음 항목이 목돈 히든 스토리라고 해서 아찔한 라디오야. 아찔한 라디오. 주로 생방이다 보니까 지금 태균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. 나는 사실은 많았겠지, 뭐. 그래도 한 번 되게 아찔했던 게 이제 그 라디오 사연을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고지를 해주잖아. 그래서 항상 연애 때처럼 이제 원고를 보면서 읽고 있는데 원고에 다 블랭크로 이제 그 비어둔 거야. 그 애었나 볼래? 나를 테스트하시겠다고. 와, 그러니까 진짜 장난스럽게 이렇게 장난을 치신 건데. 우와. 자, 여러분의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되는데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요. 그러니까 딱 했는데 인칸인 거야. 문자 땡. 단문 얼마, 장문 얼마, 뭐 어플 뭐 어디 어디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가 보다. 한 달도 안 됐을 때. 그래, 진짜 너 외웠나? 외우지 못했을 때였는데. 어떻게? 이게 딱 막혀버리니까. 야, 이거 제작진 여러분 진짜 너무하시네요. 그냥 이렇게. 잘했네. 결국 못 맞춰가지고 제작진 분들이 엄청 날 놀렸었어. 아, 지각한 적 있었어? 나는 있었어? 있었어. 실망. 나는 라디오 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나는 택시로 이동을 하게 된 거야. 가고 있는데 스태프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야. 언니 어디쯤이에요?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기사님한테 바꿔드렸지. 기사님 여기 어디쯤이에요? 라고 했더니 등촌동인 거야, 거기가. SBS. 목동사옥으로 가야 되는데 기사님도 그거를 내비로 찍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저 거기 아닌데요, 목동인데요. 아하.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가 났지. 막 아니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이제 급하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여자분이 한 분 있는 거야.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그 이제 뉴스나 또 이제 테이프 같은 거를 긴급하게 옮길 때는 저 죄송합니다,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먼저 좀 내리겠습니다라는 멘트를 하면 사람들이 다 맞춘 듯이 취소 버튼을 탁탁탁탁 눌러줘. 그래서 그게 먼저 보도국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제 가족처럼 하고 있는데 여자분 한 분이니까 너무 다행인 거여서 죄송한데 제가 생방에 늦을 것 같다 그런데 저 먼저 좀 내릴게요. 그랬더니 네 그러세요. 그리고 취소 버튼을 안 눌러주는 거야. 아하. 그래서 내가 또 얘기를 했지. 죄송합니다. 저 먼저 내릴게요. 그러니까 네 그러세요. 그리고 안 눌러주더라고. 눌러주셨던 거 아닐까?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장려원 아나운서였던 거야. 근데 나는 장려원 아나운서랑 친분이 있는데 내가 너무 당황하니까 그 친구가 장려원인지도 못 알아본 거고 나중에 장려원 씨가 우리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더래. 언니 괜찮냐고. 자기는 12층을 가는데 왜 11층을 가면서 자기 아니 이게 정신이 없었어. 내가 더 위에 가는데. 다행이다. 되게 오해할 뻔했네. 그래, 나도 계속 물어봐.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장려원 아나운서한테 너무 미안합니다. 예원아,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. 그치. 사과할게, 미안해. 누가 미친인데. 각자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지난 방송 사고 하나씩 막. 야, 일단은 뭐 이거 있겠다. 일단은 그 방사. 컬투쇼의 방송 사고라고 진짜 찐한 그 재밌고 이걸 떠나서 방송 사고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 녹음을 하고 점심을 먹고 생방송을 들어간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편한 거야. 다 편한 거야. 스태프도 편하고 작가도 편하고 PD도 편한 거야. 근데 아무도 DJ도 누구도 생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야. 난리 났어. 와. 그래서 그냥 대기실 다 앉아 있다가 2시가 된 거야. 2시가 된 거야. 2시 뭐 이렇게 된 거야. 어떻게 하지? 여기 비상음악이 나간 거야. 사고야, 사고. 이게 몇 초 만에 비상음악이 나가지? 7초 만에 비상음악이 나가. 7초 동안 아무 얘기도 안 나가면 비상음악이 팀 나가.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야. 근데 소리 안 하면 자동으로. 자동으로 넘어가. 이 PD님하고 내가 이제 러브게임 할 때 7시가 띠 됐는데 근데 그때 내가 이제 1일 1식을 할 때였고 그 PD님도 1일 1식을 할 때였어. 그래가지고 우리가 둘 다 다 가만히 있었는데 7초 있다가 막 모르는 음악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인지했을 때는 벌써 20초가 넘어가.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갔어. 그 PD님 잘 계셔 지금? 그 PD님 지금 부장이에요. 지금 부장이야. 지금 생각보다 잘 되셨네. 잘 됐어. 생각보다 잘 됐어. 시피님 진급했구나. 형이 아직 없지? 나는 내가 낸 적은 없고 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.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딱 했는데 다른 불꽃놀이가 나왔어. 아, 그렇지. 진짜로? 그런 경우도 있어. 그리고 나도 내가 잘못 얘기했나 하고 했는데 이제 제작진분들이 창우소 미안 잘못 틀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그 곡 또 다시 또 틀어주나? 결국엔 나중에? 추후에 다시 틀어주기도 하고 이제 곡 소개 다시 해주고